ゲイユフ、セノドモオカミです。ガンちゃんです。トライセイトッポクサムライです。本日の客はですね、韓国人観光客にインタビューしてみる。はい、ということですね。僕たちは日本にいるじゃないですか。で、最近やっぱりその韓国客でもすごい溢れ返ってると、韓国の方がたくさん来るじゃないですか。で、僕たちね、やっぱ言語として韓国語しか喋れないんです。英語行きます？ あ、ジャスタリラビー。ダメだ、こいつダメだ。ダメだ。本当はね、いろんな方にインタビュー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僕たちの武器としてやっぱ韓国語じゃないですか。日本に今来てる韓国人の旅行客の方に、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してみて、日本のイメージだったり、日本のことについていろいろ詳しく聞いてみ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あ、いいね。実際僕たちもさ、韓国に住みながらいろんな韓国人にさ、日本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とかさ、日本で感じた感想はみたいなやってたけど、実際に日本でやれるっていうのが、 なんかちょっと楽しみだし、初めて来る方もいたりとかして、新橋って言いました今。言ってない。新橋じゃないですか。新橋が出てきました急に。やめてください。佐野から農業所もしかしたらインタビューして仲良くなったら一緒にさ、ちょっと同行したりとかさ、密着とかもさしてみたいし、ちょっとなんか楽しみだわ。韓国人の観光客にインタビューしながらいろんなことが巻き起これば行こればいいなという客でございます。はい、早速行ってみよう。トッポギ侍。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본에 처음 오신 거예요? 아, 네네네.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오고 싶었는데 보도다가 이번에 여름 휴가 겸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이미지 같은 것은 있으실까요? 좀 좋았어요. 뭐 나쁜 거나 이런 거 없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네. 그러면 막상 일본에 오셔가지고 느꼈던 거 있으실까요? 근데 생각보다 더 친절하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뭐 얘기하시는 거나 길 같은 거 물어봐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럼 오늘은 왜 여기에 오시게 되는지? 이따 그 시부야 스카이 가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네. 친구랑 같이 안 오시고? 친구들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왔어요. 멋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やっぱり親切っていうのを一番最初に感じることなのかな。やっぱ韓国でも親切なイメージあるし、日本来てみたら、もっと親切っていう。確かに確かに。面白かったで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처음이세요? 일본. 저는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도쿄에 처음이에요? 도쿄도 저 두 번째. 아, 두 번째예요? 도쿄 두 번째. 처음. 일본에 와주셔서 뭐 이미지나 혹시 그런 놀랐던 점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K-POP을 진짜 많이 아세요. 아, 確かに. 아, 맞아요. 한국에서도 K-POP 그렇게. 완전 좋은데. 일본은 진짜 좋아. 저희도 많이 아이돌도 다 알고. 그리고 지하철이 진짜. 지하철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한국도 지하철 잘 되고 있는데. 잘 돼 있는데 약간 엄청 다양하고 세분화돼. 아, 맞네요.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돌아다녔어요. 하와치시부에. 하와치시부. 우야시부야. 아사쿠사. 아사쿠사. 신주쿠. 신주쿠. 많이 가보셨는데. 네. 오늘 뭐 하려고요? 시비아스카이. 시비아스카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시비아스카이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릴스에서 많이 떠서. 인스타에서. 갔다 오셨어요? 아니, 아직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저녁에. 아, 그 음식이나 그런 거 어떠셨어요? 자극적이지만 맛있어요. 아, 좋아하는 일본 음식이?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저는 라멘. 라멘? 네. 한국에서 라멘 있잖아요. 네. 달라요? 이 육수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육수예요. 아, 좀 노력하고 좀 열심히 만든. 이 일본만의 그 육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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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綺麗すぎてもうカサカサです今。まあなんか渋谷スカイ本当人気だわ。あ、渋谷スカイが人気ってのは分かったし、でも結構な2回目って言ってたから、なんかいろいろ結構観光してるみたいよ。いいね。汗がやば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 일본에 와 보신 적이 처음이세요? 네, 처음. 오. 세 번째. 세 번째. 네. 오. 그리고요. 아, 처음이세요? 왜 세 번 오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오사카 쪽에 두 번 왔어.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예. 오사카 쪽에 한 번 더 가봤고. 그러면 도쿄는 처음이에요? 도쿄는 처음. 아, 그러면 세 분에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은? 아, 저는 좀 친근하다. 아, 친근하다. 네. 사람도 좀 친절하고. 예. 다들 매너 있고. 거리도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 골목골목이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약간 귀여운 그런 골목이 많다. 아. 그리고 신사 같은 것도 굉장히 보이는 곳이고. 예의 범절의 나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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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세 분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아사쿠사 갔다 왔고. 오. 도쿄 스카이트리 타워. 오. 어떠셨어요? 사실 올라가려다가 네. 예매를 잘못해가지고 네, 네, 네. 도쿄 스카이트리가 아니라 도쿄 타워를 예매해서 귀엽다. 일정을 바꾸고 네, 네. 여기로 먼저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두 분은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일본에. 약간 처음 와서 놀랐던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건물이 통일성이 있고 건물이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고 친절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골목 골목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사진 찍고 싶고 이러지. 아 맞아. 한국 분들이 일본에 오시면 골목에서 꼭 사진을 찍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요? 그 아기자기함이 예쁘고 아~ 뭔가 그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예뻐요. 에 서운한다. 캠성 같은 어. 그런 느낌. 네 캠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마지막에 안녕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あ、はいはい。可愛いわ。可愛いね。なんか三人組いいバランスでみんな仲良さそうで、やっぱなんか浅草とかやっぱ行くわ。ああそうだね。やっぱなんか雰囲気がいいからそんな興味あるんだろうね。あ、ちょいどり、トッポキサムライラの。ちょいどり。ちょいどり。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분은? 네. 도쿄는 네, 처음. 아 도쿄. 도쿄는 처음. 네. 그러면 도쿄 말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오사카랑 저는 교토 갔다 왔었어요. 오사카랑 교토. 아 네. 어떠셨어요? 오사카랑 교토? 좋았어요. 좋았어요? 교토는 좋았어요. 그러면 막상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와보니까 어때요? 완전 도시적이고 네. 사람이 엄청 많고 아 맞아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외국인도 엄청 많고 한국인도 엄청 많고 그냥 그냥 사람이 어딜 가나 많다? 아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다 일본에 오시기 전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사람이 맛있는 게 많다 맛있는 게 많다? 역시 뭐 좋아하세요? 일본 음식? 아 저 텐동도 너무 좋아하고 텐동? 네 히츠마구지도 좋아하고 네. 스시도 좋아하고 우동도 좋아하고 엄청 많죠 일본 음식 많이 좋아하시죠? 그냥 좋아해요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네. 굳이 고르자면 라멘? 라멘 역시 일본에 처음 왔었을 때 약간 놀랬던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티슈가 없는 게 조금 약간 싶었어요. 와, 너무 50원이네. 아, 물티슈. 사람들이 말 걸어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 오. 길 물어볼 때나 같이 따라가지고. 네. 도쿄에 와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일단 가마쿠라랑 요코하마 갔다 왔어요. 첫째 날은 가와고시? 가와고에시. 가와고에시. 사이타마 형. 아, 네. 가와고에. 갔다 왔고 어제는 어디였지? 암튼. 네. 많이 돌아가. 많이 가. 네. 그러면 네.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슈베야 스카이 갔다가. 아, 맞다. 한국 분들한테 네. 시부야 스카이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게 왜일까요? 그냥 뭔가 시부야... 랜드마크 같으니까 시부야의 랜드마크 오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카메라에 안녕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와. 緊張したわ 緊張するね。やっぱ女性って緊張するね。するね。けどさ、そのみんな言ってたのはやっぱ渋谷スカイとかはやっぱ有名だね。そうだね。韓国の方行くし、で日本食も大好きって言ってた。言ってたね。いいね。といい話聞きたんで。はいはいはい。じゃ引き続き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はい、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まさからいろいろインタビューしてて、すごい時間経ってます。まずそもそもさ、インタビューってさ、 俺たち日本にいた時も結構やってたし、多分その韓国に行ってやってたし、でまた日本でやれるっていうのがやっぱ楽しいし、楽しいね。だからいろんな人の話を聞けるっていうのが新鮮で、あ、この人はこう思ってるんだみたいな見方があって、めちゃめちゃ面白いわ。けど、むずい。インタビューは。久々のインタビュー、マジで体力使う。韓国の方も随分優しいんだよ。だけど僕たちさ、韓国で味わってきたじゃん。あの、あ、いいです。ってやつ。
ちょっと久々に感じれて嬉しい半分ちょっと悲しい半分だね。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んだけど、なかなか泊まってくださる方もいないし、まあ旅行だからね。まあまあそうなんですよね。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後半戦、うん、しんどいけど、しんどいけど、もうすぐ頑張りましょう。頑張ろう。ちょっと後半戦も頑張ると思いま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 처음이시세요? 아, 네, 일본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면은 일본에 처음 오셔서 놀랐던 점이나 뭐 느낀 점이나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놀랐던 점이나 느낀 점? 국카츠를 먹었는데 네. 굉장히 덥더라고요. 유카츠요? 네. 아, 진짜요? 아, 그 모노토라 유카츠 그거 말고 뭐 깨끗하고 괜찮고. 아, 그리고 스크램블 교차로 갔을 때 네.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낮에 갔는데 와,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진짜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아,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어, 진짜 복잡했어요. 어, 그런 거 있을까요? 산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산은 좀 탁 트인 풍경? 아, 풍경이 조금 저도 사람들에게 혹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 좀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좀 다 대부분 좀 친절하다. 아, 친절해요? 확실히. 네. 예. 많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 뭐 딱히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느낌만 봤을 때 친절한 느낌. 아, 진짜요? 언제 얼마 됐어요, 일본? 저 오늘 왔어요. 오늘이세요? 네, 오늘. 그럼 뭐 할 예정? 아사쿠사 센소지 갔다가 내일은 그리고 3일차에 도쿄타워. 도쿄타워 긴자 쪽 갔다가 많이 돌아다닐 예정. 네, 많이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혹시 왜 일본에 오게 되는지 혹시 이유 같은 거? 가깝고 네. 비행기 값도 저렴하고 하니까 아, 비행기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 오, 혹시? 아, 저는 일본이 원래 일본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아, 어떤 점? 아니면 아니면 지브리를 좋아하는데. 오, 진짜요? 네. 지브리 다이스키 다라. 오, 혹시 가능하세요? 아, 예, 예. 아, 그럼 많이 그 무다에 관심이 있어. 네, 그래서 혹시.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아, 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녕만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정의 선생님 되세요. 하이 하이 하이. 아, 채널이죠? 채널. 네, 쳐드릴게요. 저도 지브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한 번만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동구리공원. 어? 아, 도쿄 스카이트리. 네. 거기 옆에 거기 가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はい、 아, ということで、 아. やっぱ人が多いんだね。 これも俺たちも感じたことだよね。 1年ぶりに俺たちも帰ってきて、 渋谷の人の多さにびっくりした。すごい多いよ。朝からさ夜でもさめっちゃ人めっちゃ来るじゃん。そうなんだ。あとなんか気になったのはなんか山がないって言ってて。おお、それ面白いね。確かにソウルってさ結構いろんな山あるじゃん。都市なのに。うん、都市なのに。ちょっとあっち遠く見たら山あるよね。そうそうそう。だからこういう都市とかにはなんかやっぱちょっと外れかやつね。日本はなんかでもそれだけ多分広いんだろうね。日本は。なるほど。そういろいろお話聞きました。はい。次行ってみ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은 두 분은 처음 오신 거예요?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그 일본에 오시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깨끗하고 네. 되게 아담한 느낌 아.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있으세요? 어,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막상 일본에 오시니까 어때요? 그걸 그대로 느꼈어요. 약간 도쿄에서는 좀 약간 되게 사람 많고 아. 좀 세련돼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거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거 스크람블을 아, 네네.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제일 많이 봤어요, 사람을.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면 일본에 오셨잖아요. 깜짝 놀랐던 점이나 감동했던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오, 무슨 음식으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저희 장어덮밥 먹었는데 장어덮밥이 너무 맛있었고 네. 그리고 편의점이 진짜 생각보다 다양해가지고 그 있으실까요? 같이 다녀가지고 다 그러면 일본에서 먹었던 편의점 안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 있으실까요? 라멘유. 라멘유? 네. 약간 그 컵라면 말고 네. 플라스틱 렌즈에다가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맛있죠? 네, 맞아요. 그거 아, 네.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거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일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지금 2일차예요. 아, 2일차? 네. 어디 가신 거예요? 저희 1일차 때 나리타산, 그리고 2일차는 이쪽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을? 한 3일 정도. 아, 3일 정도? 오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요코초 가보려고. 아, 저기 시베리아 요코초.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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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안녕만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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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릴스 홍보도 아, 그럼요. 아, 이거 찍으러 왔던 거였어요.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홀. 아, 그 여러분, 제히. 오. 그때 2만 님 모이셨는데. 제히 보러오시면되겠어요. 한국 음식 위주긴 한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아, 근데 요즘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자주 가니까 되게
오스스메다 토모. 손자분들도 한국 좋아하는 손자분들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まさかのインスタグラマーさんと出会っちゃいました。なんかあの方はまあメインは食としてて韓国の食を紹介したりとかで日本に来てなんかいろいろ食紹介してて、うな重美味しそうだったね。 やっぱ韓国にもチャンオはあるけどさ、ちょっと違うんだよね。ちょっと日本のうな重は高級って感じでね。確かに韓国人はちょっと興味あるんだね。確かに確かに。いやまた素敵なことが聞けちゃいました。じゃあ聞いてみ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에 처음 오신 거예요, 두 분은? 아, 처음은 아니고 여행으로 좀 왔어요. 한 다섯 번? 다섯 번? 엄청 많다. 저도 한 일곱 번? 일곱 번? 오, 많이 오셨네요. 그런方は日本の方で皆さんチャンネル登録者さ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러면 다 뭐 다섯 번, 일곱 번 오시다고 했잖아요. 뭐가 좋아서 일본에 오시는 거예요? 일단 맛있는 거 너무 많고 예쁜 데도 많고 일본 친구도 있으니까 오게 되는. 그럼 만약에 한국인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가게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가게요? 아, 요즘은 오실다그 나이? 웨이팅이 많아져가지고. 맞아. 네. 아. 계약이 너무 어려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 갔다 온 눈물 날 정도로 맛있었던. 제가 오이스쿠 때 감동시켰다. 오, 일본어 나왔어. 일본어 잘해. 뭐 드신 거예요? 그 논도쿠? 논도쿠 니야쿠 큐? 이자카야. 아, 이자카야.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진짜요? 그러면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일본에 일곱 번쯤 오셨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던 점이나 감동했던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방금 먹었던 음식 저 전해주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 이게 안에는 무조림이 완전 촉촉한데 네. 겉에는 튀김옷이 바삭해가지고 네. 겉바 속촉이 네. 완벽한 완벽한 덴뿌라.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와,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진짜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음식이랑. 그러면 그 음식 말고 일본 사람들한테 놀랐던 점이나 감동했던 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 옛날에 네. 일본 오사카에 여행했었는데 3박 4일이었는데 첫째 날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오. 둘째 날에는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끝났네, 끝났네요. 근데 첫째 날에 핸드폰 잃어버렸던 거는 6개월 후에 찾았고요. 6개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 찾았다고. 일본 경찰서? 네, 네. 그래서 오, 대박 찾으러 가야겠다 해서 다시 일본에 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렸었는데 근데 네. 거기에 5만 엔 정도 있었는데 와. 그게 딱 2만 엔만 없어지고 나머지가 근데 돌아온 게 아,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와, 진짜 다 가져갔어도 왜냐면 지갑에 카드라던 카드도가 뭔가 사진 뭔가 다 되게 많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막 진짜 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2만 엔 2만 엔만 가져가셨나? 아, 저 가져가셔도 되는데 할 정도로. 맞아요. 야사시이 가다데스네. 그러면 두 분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일본에? 저는 키치조지랑 시모키타자와랑 샤레 가와고에. 기모노 기마시타. 유카타. 오. 혹시 사진이나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方が 기모노 입을 때는 なかなかね. 確かに. ないからね. そうだね. 이런 느낌. 우와. 준비해도 돼요? 아, 네. 스테키. 와우. 예쁘다. 완전 귀요미. 가와고에 진짜 이 도쿄로. 아, 이 도쿄로. 네. 思った? 思... 아, 죄송합니다. 개코가 できました. 그러면 혹시 어떻게 어떤 사이세요? 우리가 먼저 친구 호주에서 유학생 때 친해져서 네. 이번에 여행 오면서 친구 소개해줬어요. 약간 어떠세요? 일본 사람들이랑 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되게 어떠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일본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아, 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온 거거든요. 네. 아,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남자친구? 네, 네. 일부러 아. 여기가 헌팅거리라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찾아왔고 그 다음에 다음도 시부야 클럽 갈 거라서. 아, 좋네 좋네. 네. 근데 뭔가 소개를 많이 해주고 네. 일본어도 알려주고 하니까 아. 좋은 아. 뭔가 좀 기기스대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아, 그 에노시마에 가서 아. 원래 에노시마에 그 하나비 마츠리가 있다 해서 같이 아니 아니 요코하마에 아 요코하마에 그 마츠리가 하나비. 있어서 갔는데 네. 아니 아 갈려 했는데 싸우지 마! 둘이 싸우면 안 돼! 너무 무시하다! 요코하마에 네. 하나비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저녁에 가려고 해서 네. 아침에 에노시마에 갔다가 네. 에노시마 둘러보고 그 비치를 걷고 있었는데 일본 남자들 와서 남빠 그래서 한 잔만 5분 작게 오게 났다가 갔는데 거의 로크지마데 한 4시간 정도 같이 놀았어요. 아, 네. 아, 근데 스무도 하고 아니 스무 알려준다 해서 같이 스무도 하고 바다에 들어갈 생각이 진짜 전혀 전전 없었는데 막 갑자기 바다에 막 빠뜨려서 막 재패니스 메모리 좀 이러면서 같이 막 물에 빠져서 놀고 바베큐 하고 되게 맷짜이 되어있어요. 한국 사람도 엄청 헌팅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헌팅이랑 한국 사람들의 헌팅은 약간 틀려요? 일단 한국인들은 낮에 헌팅 잘 안 해요. 목적을 위해 하는 아 무슨 여기까지 아 근데 연락처는 전환 안 하셨어요? 아 인스타 아 인스타?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남자친구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아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 자세히 맞지? 아. 따자고 연락 왔어요. 어? 그래요? 어? 위량 있으세요? 어?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요. 말했잖아. 아, 나 어색해. 맞아. 아, 거의 오늘도 뭐 매력상. 아, 뭐 일단 연락 왔다. 연락이 그럼 답장을 하신 거예요? 네, 답장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거고 그 사람도 일본에 있을 거니까. 장거리. 장거리는 별로. 근데 괜찮아요. 자, 오늘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니까 진짜 끝까지 열심히 놀아주시고. 파이팅. 일본 멘차 단노스테 그라사이. 遊んで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안녕。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녕히계세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喧嘩してたよ。気まずい気まずい。男を争奪して喧嘩してたから。やばいやばい。ちょっと気まずかったけど。なんかいろんな話聞けたわ。あの方たちはもう日本に5回と7回来たことがあって、もうめちゃめちゃ。来てたからやっぱそのあらゆるところ行ってたやっぱさ韓国の人がさ東京初めて来たらさやっぱメジャーなところ行きがちじゃん渋谷とか新宿だけどあの方たちはもう下北とか知らない吉祥寺知らない知らない俺も知らないところまで行ってたからすごいねわすごい日本のいいところをよく行って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あとなんかすごいのがさ、はい、あの日本人の彼氏を探しに来て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さ、うん、面白くないいや借りに来てんだちょっと頑張ってほしいねいやマジ頑張ってほしい、はい、ってことで、うん、とりあえずインタビュー終わってエンディング撮りたい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長い時間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すまあたくさんの方にいろいろ来たんですけどもいやちょっと面白かった意見が、うん、本当に僕たちが思ってることと同じことを思ってるなっていう、うん、僕たちも1年ぶりこうやって日本に帰ってきて踊ることもたくさんあるじゃん、うん、海外から見るとそう見えてるなって結構ね今日はね面白かった確かにやっぱ嬉しいんじゃないのかな自国をさそうやって褒められてすごく嬉しいよ僕もさ嬉しかったのがさうなぎ好きなの韓国にもうなぎあるんだけどちょっと日本のうなぎとは全然違くてそうだねで韓国の方がうな重食べたって聞いて俺今まで一回も聞いたことなかったから食べた方の感想を聞いたらそれはもうめっちゃ美味しいみたいな言ってくださってうわ嬉しいって俺もこの1年ぶりに帰ってきた多分うな重とか食べたいもん絶対だからその僕たちよりもなんか美食家っていう感じがしたお店もいろんなところ知ってるし、ねうんうんまあ、調べるから知ってると思うんだけど素敵だなと思いましたじゃあちょっとさ、まあ、今度さ機会があったらさ韓国の方が結構うな重食べに行ってる方多いから、うん、ちょっと行かない行きたプル店そういい感じの行きたちょっとエモい感じの韓国の方がまあおすすめする日本料理なわけじゃん行こう行こうちょっとそれもちょっとさ堪能しましょうよ、うん、行ってみよう行っ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皆さん本日もね、はい、最後まで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あ、僕たち年内実はチャンネル登録30万人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ね、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か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よ共にそれでは次の動画までバイバイ